바나나 바나나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누구세요? 지찬님. 예. 저 예. 그 관심 있어서 그러는데. 왜 그러세요 저한테? 아니 뭐 관심 있는 거 솔직히 아셨잖아요. 아니 왜 그러세요? 아니 저 빚 2억 있어요. 빚 2억 있고. 아 진짜요? 저는 5억 있는데. 예, 아 그래요? 그 두 개 합치면 안 되겠네요. 7억이니까. 지천님, 지천님. 예, 지금 예, 은별이 아니에요. 예. 은별이 아니에요. 은별이 아니에요. 미모의 역캠이세요. 아 그래요? 아 기억 있었는데 청산했어요. 어제 청산했고 새 출발하고 있어요. 그 지찬님, 예. 그 트위치 모모님 아세요? 모모88님이라고. 아, 그럼요 알죠. 아, 저 어떤 분인지 알고. 예? 나도 오빠 알아. 혹시 그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28. 아, 이거 또, 아, 이거 또. 야, 오빠가 형 차 저기 차 예열 좀 시켜놔. 어, 지금 오실 거예요? 아, 예, 가야죠. 아, 지금 가야죠. 오실 거예요? 빨리 오세요. 예, 아, 지금요? 예. 네, 아, 빨리 오세요. 지금 아니요, 안 가요. 아니요, 안 갈 건데, 갑자기. 여보세요. 집에 찜콩이 생겼네. 12층인데. 오, 여기. 잠깐만요. 못 갈 것 같은데요? 아, 진짜 못 와요? 완전 기대하고 있었는데. 아, 예, 그러면. 예, 아, 맞네. 아, 예, 갈 건데. 예, 그럼 지금 와요. 예, 금방 가.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저기 혹시 죄송한데 거기 서울대공원 동물원인가요? 지찬아 질드시고요? 질드시고요? 저도 눈 다 보여요. 세모 다 보이시는지 몰랐죠. 지찬 방송 들었어. 아 이거 그 작가님 근데 왜 저기 카톡도 안 받으시고 장례식 할 때만 사기치려고 전화하신 거 그러시네. 지찬님 그래서 저희 언제 이것도 봐요? 이것도 너프해보시지. 언제 봐요? 아까 전화했잖아 이 사람아. 진짜 안 와요? 제가 타이어가 많이 닳아가지고 교체식이라서 지금 못 움직이긴 한데 차가 저기 오실 줄 알고 엄청 기대했는데. 아 가야지 그러면. 예, 레이 한 대 더 있어요. 잘 돼. 지금 뭐 하는 거니? 김은결이 너 알지 모르겠지만 내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 줄 알아? 너 지금 내가 어떻게 확인하고 있냐면 원하나님 검은 자루 비치는 지찬님 그래서 모모님 보기 싫으시다고요? 가긴 해야지 근데 이제 알아서 빨리 와 오빠. 아니 너는 왜 있는 건데 거기? 얘네 집이라서요. 우리 집이니까 있어. 아 그러네. 아니 근데 혹시 지금 뭐 제가 사람 못 믿어서 그런 건 아닌데 화면상에 혹시 뭐 그 보정 프로그램 뭐 들어가 있나요? 한번 풀어보실래요? 안 들어가 있어요. 아니 그건 풀어봐야지 알지. 일단 좀 풀어볼래. 갑자기 막 턱이 막 그 뭐 풀었어요. 생겨난다던가. 풀었어요. 가야지 그러면. 잠깐만. 지찬님 지금 딱 정하세요. 왼쪽이에요 오른쪽이에요? 아니 왼쪽은 애초에 왜 놓는 거예요? 질문지에서 벗어났는데 이거? 그럼 오른쪽이에요? 아니 아니 화면 좌우받게 되는 거 아시죠? 네? 지찬님 2천만 원 딱 돼. 아무 식별을 못해요. 그러니까 빨간색인지 회색인지 그렇게 물어봐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왜 자기 비하를 하세요 갑자기? 빨간색을 좋아하세요? 예. 빨간색이 성향이세요? 예. 빨간 성향이세요? 아니 그렇게 보내버리시면 안 돼요. 그런 얘기하면 나무위키에 한 줄 또 써요. 아주 민감한 부분이에요. 저희 아버지가 그랬다니까요. 야 집사라 홍준표 친구야? 홍준표 예? 뭔 소리예요? 제가 어떻게 친구야? 아니 너 유튜브에 너 홍준표 씨 나오는데 너 친구야? 그래서 아니 아빠 SNS 친구 말하는 거야? 아 친구시구나. 친구시구나. 친구시거든요? 많은 감사합니다. 찾아와요. 하지 말랬지. 하지 마 이 새끼야. 지찬님. 예. 저랑 결혼하실 생각 혹시 없으세요? 하지 마 이 새끼야. 하지 마. 아니 저도 지찬님 싫은데요. 지찬님 돈만 보고 살게요. 아니 그러지 마세요. 저 마이너스 통장 있고요. 집 대출받은 것도 좀 있고 저 지금 알게 모르게 짐도 많고 저 가끔 관리금 조절도 안 되고 그 다음에 그
뭐 여러 가지 있어요.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랑 걱정하지 마시고 저 빨간 옷 입으신 분은 그러면 요양 같은 거 잘하실 것 같아요. 마음씨가 착하셔가지고 가지고 모자이크 없이 해도 되나요? 제가 아니 뭐 본인이 가해자는 아니죠. 제가 가해자죠. 아뭐 제가 억지로 하고 본인이 가해자란다고요? 아니 그것도 좀 힘든데 내가 저 누우면 천장에 닿거든요 또. 지타님 빨간 옷 입은 분이 좋으시다고요? 아니요 저 빨간색 되게 싫어해요. 파란색 좋아해요. 빨간색 옷 입은 사람 싫어하세요? 와, 진짜 실망이다.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아니 아까는 그랬죠. 사람이 이게 시대에 흩어. 아 지금은 싫다? 네. 저희가 저도 지차님 꼴도 보기 싫은데 지차님 돈 때문에 결혼하자고 하는 거예요. 아니 저 결혼 못해요. 저 외국인이에요. 방글라데시에서 왔고 도전을 했어요. 아 하고는 싶은데? 예. 네. 그러면은 동거로 합시다. 알레르기도 있고 청소 잘해요. 돈만 그럼... 주시면 되는데 현무양처 현무양처 그럼 저희 집에 사시고요. 제가 동물원으로 갈게요. 모모님은 괜찮아요? 그 죄송한데 근데 모르는 분이에요. 모르는 분한테 똥기저귀 달아달라고 그러고 요양해 달라고 그러고 아니 그것도 웃긴데 모르는 분인데 어떻게 같이 살아요? 아니 모르는 분한테 제발 요양해 달라고 그러고 똥기저귀 갈아달라고 그러는 게 또 이상한 거 아니에요? 아니 내가 요양비를 만 원 드릴 거예요. 아니 근데 지찬님 기름 넣고 오신다고 했는데 은별이 사진 받았을 때도 그러셨잖아요. 진짜? 은별이 인스타 사진 보내주니까 한 번도 본 적 없는데 저희 안에서 들었고 내려왔어요. 너무 어울리자. 이렇게 하니까 나 어울려 이겠다. 이거 이러라고 내가 저기 부른 거예요. 모모님이요? 아 케이님 그때 집 갔을 때 오야 지찬님 메이드 한 명 안 필요하세요? 자꾸 애매하게 질문하지 마세요. 제가 질문하는 게 애매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뭐가 애매해요. 그냥 메이드를 좀 안 필요하니까 질문을 하지 마세요. 저한테 그러면은 지찬님 이렇게 합시다. 그때 가면은 모모님이 도움을 주시고 그 전에는 은별이가 도움을 주는 걸로 하죠. 나랑은 연애만? 솔로몬 솔로몬. 그 자꾸 김은별 씨를 왜 하는 거예요? 은별 지찬님 저도 싫어요. 김은별 씨 근데 차라리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자꾸 사심 키우려고 그러지 마시고 저랑 근로계약서 씁시다. 씨발 무슨 사심을 키워요 님 가지고. 아니 내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지찬님한테 사심을 키웠다고요? 지찬님 내가 지찬님 부모님한테 얘기해 드려 놓을게. 내가 얘 아버지 역할 하고 있으니까 양가 부모 합의하에. 저희 아버지 집에 주무시고 계세요. 왜 그러세요? 저기 물병이라. 지찬님 모르시나 본데요. 지찬님 아버지 제가 3일 전에 사과 깎아드렸어요. 뭐야 뭐야. 저희 아버지 3일 전에 허리 수술 하셨는데 수술 하셔가지고 너무 막아주려고 갔네 갔네 정말 막아줘. 아 결혼은 가요? 아니네 이거 저희 아버지 사과 드시면 안 되는데 급성 심근경색 있으셔가지고 사과를 깎아주는 척하면서 포도 드렸어요. 이게 깎는 척하면서 안에 포도 이렇게 아 포도는 심정이죠. 네 포도 이렇게 깎는 척하면서 포도 드렸어요. 저희 아버지 포도 잘 드셔요 진짜. 아 좋아하시더라고요. 포도 봤더니 근데 우리 지찬이 진짜 홍준표 씨 친구야 물어보던데. 아니 저 더 안 바래요. 그냥 사기 더 안 바래요. 바라지 마세요. 아예 뭘 바래. 나 돈도 없는데 왜 그러세요 나한테. 돈만 주시면 돼요. 아 그럼 근로계약서 쓰세요 나랑 차라리. 근로계약서는 너무 복잡하니까 혼인신고서를 쓰자는 거죠. 아예 근데 어렵지 않은 게 일단 부모님과 합의는 됐습니다. 맞아요. 제가 포도 드렸고 작가님 허락하셨고. 와 작가님 이거 제일인데 왜 본인이 어렵지 않은 일이라 그러세요. 저한테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쉽게 만들어주고 있잖아요. 잘 믿어요. 되게 퍼즐 같은 분이고 맞는 퍼즐의 짝을 찾아준 것 뿐이요. 내가 보기에는 이것은 완벽한 퍼즐이에요. 만들어진 거야. 액자 이제 가둘 일만 남았어. 옷을 한번 싹 갈아엎고 오면 내가 그때 한번. 지찬님 7월 8일 수요일 날에 늦으시면 안 돼요? 저희 산부인과 예약. 예, 산부인과는요? 어, 근데 진짜 장난이 아니라 7월 13일 산부인과 가긴 알았는데. 아 감동이에요 저를 위해서. 진짜. 아니요 제가 자금이 있어서 제가 맞는 거예요. 자금도 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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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궁도 있고 그러면 남자 것도 있는 거예요? 아, 자궁도 있고요. 네. 다 그럼, 있어요. 네. 네. 그러면 스스로 다 해결하시면 되겠네. 저 방송 중요한 거예요. 맞아요. 와 진짜 오늘 저 처음 저.
전화했는데 지금 과량금이 안 좋다는 거라 자원 정체라는 사실을 알았어. 그러니까 처음 봤는데 남의 집에 쳐들어가지고 싶다. 어? 근데 그 이해해주셔야 돼요. 원래 워낙 앉아서 일하는 직업이라 관량금이 안 좋네요. 아, 저 지창님 그러면 산부인과에서 돼요? 그 직업 왜 그렇게 하세요? 싫으면 돈 주던가요. 우리 애기 어떡할 거예요. 아니, 그러면 아니, 아니네? 아니야, 뭘 해먹을 해. 아니야. 그러면은 저희는 어떡해요? 저 이거 엄마가 아시면 억장 무너져요. 아니 김은빈 씨 저한테 진짜 그러지 마. 저 힘들어요 진짜로. 저 형사 쓸 거예요 오늘. 오케이 헬스 헬스 라비. 오케이 헬스 라비. 헬스 라비. 헬스 라비 뭐 헬스 올리세요? 혹시 와장관님 오셔서 저기 손 좀 따주시면 안 될까요? 오소리공포증 있어가지고. 아니요, 딴 데 은별이 보내드릴게. 왜? 왜 그래요? 전 진짜로 보기 싫어요? 네. 그럼 돈 주세요. 얼마요? 3천만 혹시 그러면 제가 진짜로 내일 3천만 내릴 테니까 차용증 하나만 씁시다. 차용증이 뭐예요? 3천만 원 제가 이체해드릴 테니까 차용증 하나 쓰시죠. 어, 그래요? 뭐야? 네, 그래요. 네, 쓸 거죠? 네. 근데 이제 그냥 이제 혹시나 모르니까. 아, 갚아야 되는 거야? 아니요, 안 쓸래요. 미친 남자 아니야. 아니지. 체용증의 내용이 꼭 그런 게 있는 게 아니야. 그렇게 하고서 평생 옆에서 보자면서 같이 함께 여생을 행복을 나누며 갚아가는 거지. 그래, 체용증 쓰면서 혼인 신고서도 같이 쓰고. 누구 저기 체용 증지찬 아이디 하나 만들어. 아, 원장님. 네네. 자랑의 서야. 저 한 번이라도 더 맡겨줄 의향이 있으니까 다른 분이랑 엮어주세요. 한 번 더 갈게요. 장례식장 한 번 더 하시죠. 이 대화의 분홍색 약간 사랑 냄새가 느껴져. 그의 권리는 당연하듯이 없었다. 태용진 씨는 꼭 만들어라.